안녕하세요. 그동안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댐 관련에 대한 내용과 무광 작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로 보는 귀금속들은 이렇게 광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도 각자의 개성에 맞게 기본 도장과 무광 도장이 있듯이 귀금속도 광 작업과는 다르게 무광 작업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무광 작업을 하기 전 이런 다이아바를 재료상에서 먼저 구매해야 되는데 무광 작업을 부드럽게 할 것인지 거칠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이아바도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롤페이퍼를 사용해서도 무광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장 먼저 이런 평면의 제품을 가지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처음 작업할 때는 핸드 피스의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넣고 전체적으로 밀어줍니다. 무광 작업할 때는 태양대에서 약간 떨어뜨려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집게로 잡는 것보다 손으로 잡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미세한 충격에도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강하게 초보 작업 해주고 핸드피스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불빛에 비춰보면서 층이 지지 않도록 작업해줍니다. 무광 작업을 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이아바를 이용했을 때도 똑같이 작업해주면 됩니다. 이런 틈새 같은 경우는 다이아바를 이용해서 천천히 작업해줍니다. 다이아바 같은 경우는 롤사포로 작업할 때보다 층이 더 지기 쉽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작업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댐 작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댐 작업에는 앞에 있는 장비를 이용한 레이저 댐과 불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작업에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으니 작업자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앞에 장비를 이용한 레이저 댐에 관련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레이저 장비의 현미경 부분인데 레이저 댐을 하실 때는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초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초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이 레이저 장비를 접하실 땐 초점 잡는 연습부터 하시면 됩니다. 현미경으로 초점을 잡아줬다면 이 발판을 눌러서 레이저를 발사해줍니다. 레이저 작업을 하기 전 레이저 장비의 각부 명칭을 보자면 펄스와 넓이 부분은 기본값으로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작업할 때 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출력과 주파수인데 출력은 레이저의 힘을 결정합니다. 주파수는 레이저의 빠르기를 결정합니다. 작업하는 부분이 넓거나 두께가 두껍다면 출력을 올리고 주파수를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세팅값은 14K 핑크골드를 작업할 때의 세팅값입니다. 레이저 댐의 가장 큰 장점은 불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 댐을 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포는 주물 작업에서 나오는 기포들이 있고 광 작업하면서 나오는 기포가 있습니다. 주물 작업에서 나오는 기포들은 잔기포들이 많기 때문에 줄질이나 사포질로 웬만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광 작업 중에 나오는 기포들은 밀어서 없애기보다는 위에 댐을 올려서 없애주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얇은 제품들은 밀면 밀수록 제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임의로 기포천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땜을 올려서 제품을 살려줘 보겠습니다. 먼저 기포 부분을 레이저로 다듬어 줍니다. 다듬어 주기가 완료되었다면 땜을 놓아줄 얇은 뽕대로 기포 부분에 면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땜으로 이런 고리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떼울 수 있는데 땜할 부분에 이점을 맞춰주고 천천히 돌려가면서 땜을 놓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땜을 놓을 부분에 이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고리도 빠르게 떼어줄 수 있습니다. 이용해서 무너졌던 면을 살려주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물건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도 단점이 있는데 불땜보다 땜의 강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레이저 땜으로만 이루어진 제품을 충격을 강하게 주게 되면 땜한 부위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리를 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레이저 장비가 없던 시절엔 모든 땜을 불땜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불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땜만 하고 불땜 같은 경우엔 이렇게 원본에 뽕대를 붙일 때만 사용합니다. 불땜의 장점은 한번 땜이 들어가게 되면 웬만큼 충격을 줘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장비로 작업할 때보다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가 있는 회사에서는 불땜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장비든 불땜이든 가장 기초적으로 땜 작업을 해줄 부분에 이점을 맞추는 건데 땜 작업을 하기 전 면의 이점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의 이점이 맞지 않다면 그 면을 줄질해서 이점을 맞춰줍니다. 어느 정도 이점이 맞았다면 바로 불땜으로 들어갑니다. 땜 작업을 하기 전 땜할 부위에 미리 붕사를 발라서 은땜을 살짝 입혀주면 더 편하게 땜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붙여야 되는 경우는 한쪽이 열을 받게 되면 또 한쪽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붙일 부위와 멀어지게 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벌려주고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부착이 완료됐으면 몇 번 떨어뜨려 봅니다.
절댐은 웬만한 충격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